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이거 다 같이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전에 아까 전에 이 서버 종료한다는 거에 대해서 원래는 기사가 두 개밖에 없었는데 좀 기사가 많이 떴어요, 지금은. 아무런 대응도 없고 공지도 없기 때문에 유저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솔직히 좀 초조하네요, 마음이. 자, 단독 넥슨 카트라이더 서비스 종료 압도.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역량 집중이라고.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서비스를 종료한다라고 이렇게 기사에 써 있습니다. 내용을 뭐 읽어드릴까요, 제가? 뭐 다들 보셨죠, 이거? 굳이 읽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기사 내용이 대충 이래요. 이제 드리프트가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출시됨에 따라서 카트라이더를 서비스를 종료를 하고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서 그거를 밀겠다, 약간. 기사 내용은 이래요, 기사 내용은. 기존 카트라이더 1을 이제 서비스 종료를 했는데, 2를 이제 밀기 위해서 1을 종료하고, 2를 이제 열었어. 근데 2가 잘될 거란 보장은 없잖아, 지금. 그래서 저도 이제 무조건 이게 채팅창에, 와, 카트 썩종이냐, 진짜? 막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저는 일단 최대한 썩종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마음이 뭐냐면, 카트라이더 1은 원대로 이제 하고, 그 매니아층만 남았다고 할지언정, 또 새로운 신규 유저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된단 말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신규 유저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굳이 이게 서비스 종료까지 하고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 올인하는 건좀 무리수이지 않나. 좀 이거는 너무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일단. 요즘에 제가 뭐 방송을 안 켰다 해가지고 방송도 잘안 하고 이제 뭐 택하니 이제 뭐 벌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뭐 쟤는 뭐 방송 안 해도 잘 먹고 잘 산다. 뭐 택하니는 뭐 카트 썩종에도 우리가 신경 쓸 사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카트라이더 진짜 지금도 좋아해요, 진짜로. 예, 좋아하고 그래서 프로 라이센스도 도전하고 예, 계속 하는 겁니다. 미쳤다고 야 조회수 안 나오고 시청자 수안 나오는데 방송을 키겠어? 솔직히? 맞잖아. 응? 아니 미쳤다고 내가 시청자 수안 나오고 예전처럼 만 명, 3만 명안 보는데 미쳤다고 내가 방송을 하겠어요? 그만큼 게임을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방송을 키고 예전만큼 자주 안 하기는 했지만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복귀를 하려고 이제 준비 중이었고. 근데 이제 오늘 이런 기사를 보게 되니까 이제 좀 많이 당황스럽고요. 자,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넥슨 관계자는 9월 현재 카트라이더가 종료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무근이다, 허위사실이다, 딱 잘라서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관계자는 9일 카트라이더 종료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답답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테마도 조금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클럽전이나 스피드 무한부스터전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몸싸움을 했을 때 몸싸움 패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옛날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갓겜이라고 차를 부딪히면 어떤 사람은 몸이 시부래, 무슨 돌덩이도 아니고 존나 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살짝 닿았는데 그냥 막 차가 막 360도 막 돌고 그냥 막 마른 세유턴하고 막 그냥 차가 막 트리플 악셀 되면서 그냥 난리나. 그래서 그런 이제 몸이 이제 막 날아가고 이런 현상 때문에 갓겜이다. 아씨, 몸 진짜. 아몸. 이런 얘기 존나 많이 했거든요. 진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거를 패치를 했는데, 하나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저는 항상 이거를, 왜 뒤늦게 항상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거를 지금 이번에 이렇게 패치를 했잖아. 야, 그러면 이거 할수 있었던 거잖아, 그동안. 맞지, 얘들아? 그러면 애초에 작년에 19년도, 18년도, 17년도, 그때도 카트라이더 이제 좀 떡상했고 잘 나가고 할 때, 그때 당시에도 말이 많았고, 그때 유저들도 엄청 많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줬고, 막, 그것 때문에 카트라이더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 할거 아니야. 근데 왜 항상 카트라이더는 이 패치를, 이런 이제 문제점의 해결에 있어서 한 타임이 있느냐, 이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뭐 인정하실 분들만 인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 방송을 지금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새끼 누구야? 뭐야? 김택한이 누구지?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와, 택한이 형 오랜만이에요. 오늘, 아, 저도 기사 듣고 왔습니다. 형,
형 방송 잘하고 계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꾸준히 들어오시는 팬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프리카 방송을 2006년부터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했고요. 자, 인증해드리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TV에서만 애청자 수가 41만 명이에요. 그리고 구독 팬수는 5명이라서 좀 초라한데 일단 죄송하고요, 이거는. 예, 5명밖에 구독을 안 했더라고요. 일단 이건 어쩔 수 없고요. 일단 팬클럽 가입 한 수. 그러니까 나한테 별풍선 한 개라도 쏜 사람은 팬클럽이 되는 거예요. 팬클럽 수가 7만 9천 명입니다. 그리고 서포터 수 3만 명. 이거는 스티커를 쏘면 별풍선 한 개 이상 쏴서 팬클럽 하듯이 스티커 한 개 이상을 쏘면 이렇게 팬가입이 되는 거, 아, 그 서포터 팬가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송국 개설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06년부터 나는 방송을 했다. 총 방송 시간 개미쳤습니다. 그냥 74,477시간을 방송했어요. 제가 예, 74,477시간을 방송했고 누적 시청자 수, 그러니까 누적 유저가 누적 시청자 수인데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그리고 누적 업수는 이제 1,400만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카트라이더를 정말 애정이 많은 사람이고 저도 한때 이제 학창시절 때 학교에 갈 때 남들은 책가방 필기구 들고 가면 나는 책가방에 키보드 들고 간 사람이에요. 진짜로. 제 친구들 이거 다 증인 있습니다. 옛날에 부산 동아고등학교 다닐 때 당시에 그때 이제 카트에 제가 빠졌었는데 저는 학교 가잖아요? 키보드에? 가방을 키보드에 넣어가요 진짜로. 네. 가방을 키보드에 넣어가서 학교 가지? 남들은 책가방을 꺼내서 필기구를 꺼내서 필기를 해. 나는 키보드를 꺼내서 키보드 누르는 연습을 해 진짜로. 앞에 모니터 있다. 칠판이 모니터야. 칠판을 모니터 삼아 키보드 놔두고 진짜 이러고 있다니까. 아, 이거 대충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야. 광산 임해봉 광산 약간 막 그 뭐냐 이거 안경 끼고 한다 생각하고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해 학교 가서. 그래 이렇게 해서 나도 나중에 김대겸 프로게이머처럼 이렇게 TV에 나와보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우상이 김대겸 선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해설하고 계시는 우리 엄청 대단하신 우리 김대겸 해설위원님이신데 그때 당시에 1차 리그의 우승자 김대겸 선수. 그래서 김대겸 선수를 TV에서 딱 보면서 그거를 화상하면서 나도 저 TV에 나가야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면서 카트라이더를 이제 하게 됐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하게 됐는데 그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저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저도 사실 카트라이더가 서비스 종료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언제부터 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2009년부터 했습니다 진짜로. 예, 저는 카트라이더 서비스 종료를 2006년에 2004년에 오픈 베타를 열어서 카트라이더가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저 2009년에 서비스 종료할 줄 알았어요 진짜 카트라이더. 근데 갑자기 2010년 11년 되더니 김태칸이라는 이 미친놈이 나와가지고 막 시청자 수 막 만명 2만명 3만명 몇천명 막 찍어가지고 시청자들 재밌게 해주네. 어? 야 이거 존나 재밌네. 그래가지고 카트가 그때 당시에 이제 시청자분들도 뭐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한데 아 김태칸 때문에 그래도 카트라이더가 생명 연장을 했다. 뭐 그리고 그 뒤로 또 많은 유튜버 분들 스트리머 분들도 고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카트라이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유튜버 스트리머 BJ 많은 그런 이제 뒤에서 엄청 고생을 했기에 시청자분들이 그것을 보고 흥미를 가지고 해보자 도전 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고 카트라이더를 다시 접하신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애착을 가지고 이제 해온 사람으로서 이제 오늘 같은 이제 이런 뭐 단독 뭐 카트라이더 서비스 종료 압도 드리프트 역량 집중 막 이렇게 기사가 뜨니까 솔직히 이제 어느 정도 2009년부터 예상을 하고 왔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한 2015년 10년도에도 위기가 왔어 그때. 근데 또 어떻게 해갖고 2018년 9년에 갑자기 또 떡상했어. 뭐 형덕이도 고생하고 중대 중선이 뭐 호준이 많은 선수들이 고생을 했죠. 네, 영혁이도 리그에서 고생하고 그리고 대개미 형도 카트를 살리기 위해서 나랑 뭐 최강자전 아프리카에서 BJ 최강자전 열고 BJ 멸망전 열고 김태칸배 최강자전 열고 별의별 거 다 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다시 리그가 흥행이 하면서 유저들도 많아지고 팬층도 두터워졌습니다. 나 때는 더 힘들었다 솔직히. 카트라이더 왜 이거,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진짜로 서비스 종료는. 그러니까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땡깡 불리려고 방송 켰어요 솔직히. 예, 저는 왜냐면 지금 카트리그 몰래몰래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카트리그 재밌어요 진짜로. 재밌게 잘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랑 블레이즈랑 애결도 잘 봤어요. 그 아프리카가 결승 올라가더라고요 이번에도.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리그도 재밌게 잘 보고 있고, 또 뒤에서 저도 조용히 이제 재밌게 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 또한. 예, 후배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김태칸 또한, 저도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카트라이더를 어떻게 살릴까?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지? 아, 내가 옛날에 어떻게 해서 이 카트라이더를 이렇게 멱살 잡고 캐리하면서 이거를 심폐소생술 하면서 인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했지? 하면서 막 생각을 해요. 화상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요즘에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 다시 카트라이더가 어떻게 해야지 다시 인기가 많아지고 많은 유저들이 다시 찾고 갓겜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그래요. 근데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일단 개인적으로 롤 다음으로 e스포츠 잘 나가는 게 여러분들 카트라이더입니다. 근데 아니 카트라이더 대회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아니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아니 이런, 뭐 나중에 물론 드리프트가 더 패치하고 바뀌고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 다시 또 그때 되면 드리프트가 재밌을 수 있어.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건 사람은. 그리고 게임은 잘해야 재밌어요 사실은. 본인이 잘해야지 그 흥미를 찾는 거고, 어느 정도 뭐 1등 했을 때 그런 쾌락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못하면 재미없어 솔직히. 그러니까 드리프트도 유저분들이, 예를 들어서 PC카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만약에 뭐 공방에서 좀 이제 뭐 1등 2등 3등 단상에 들고 좀 해. 근데 드리프트 갔더니 오씨 드리컨 완전 다르네. 존나 어렵네. 아씨불 리타했네. 왜 이렇게 어려워 안해.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재밌으려면 본인이 잘해야 재밌는 것도 있어 사실은. 왜냐면 본인이 재미없는데 하겠냐고. 맞잖아. 지금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 유저 수가 80% 줄었대요. 80% 작년에 대비해서 80% 70-80% 줄었다 하더라고요.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가 그렇게 했는데,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그래 전세계로 만약에 이렇게 흥행하기 위해서 한번 도전한다 생각을 하지만은,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드리프트도 그러면은 고인물 게임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드리프트도 결국 카트라이더 했던 사람들이 잘할 거란 말이야. 기술 쟁취도 남들보다 더 빠를 거고, 기술 같은 거 익히는 데 있어서. 그래서 좀 너무 카트라이더를 그냥 섭종을 하고 드리프트에 올인하기에는 조금 이게 좀 무리수, 좀 위험한 도박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 지금 여러분들 커뮤니티 자유 게시판 가보시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예, 지금 이거 기사 뜨고 나서부터 해서 지금 아침부터 지금 계속 이러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유저분들이 지금 불만이 굉장합니다 지금. 예, 자유 게시판 보시다시피 유저분들 불만이 굉장히 많고. 아니 막말로 저는 솔직히 존나 억울해요. 왜냐면은 차도 제가 지금 카트라이더에 지금 차가 제가 38,500대거든요 저보다 많은 사람 없을 거예요 이거 차 진짜로. 아마 제가 카트 유저 중에 차가 제일 많을 거예요. 예, 38,500대가 있어요 전 차가. 아니 그리고 루찌도 제가 거의 지금 모아놓은 게 루찌도 한 1억치 1억 넘게 갖고 있거든요. 루찌 카드도 지금 보면 3만원짜리 막 160개, 5만원짜리 435개. 5만원짜리만 루찌가 2천만원치예요 루찌가. 이거 사용도 돼요 진짜로. 보세요 이거 바로 45만원 획득. 이게 루찌 리필이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다 근데 무의미해졌잖아 이제는. 어? 이렇게 루찌 많은데. 그리고 2만원짜리 막 107개, 10만원짜리 27개, 50만원짜리 2개 100만원, 만원짜리 599장 600만원, 만원짜리 5천장 이거 5천원짜리도 봐봐요 2300만원치 있어요. 아 2300만원이 아니고 2300장. 그러니까 루치카드도 제가 존나 열심히 이렇게 다 모았거든요. 신규 테마를 출시한다 했잖아 맞지? 신규 테마를 출시하는데 왜 저 기사가 떴나. 이게 의문이야 진짜로. 이게
굳이 신규 테마도 만들고 이렇게 패치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갑작스러운데. 갑자기 왜? 너무 아이러니해요 진짜로.